이곳 LA 다저 스타디움에 모인 한류 스타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네. 태현 씨가 제일 떨렸어요. 태현 씨의 애국가. 네. 네. 그러게요. 무반주로 하고 싶죠. 또 저게 메아리 치니까 그러네요. 스타디움. 네? 윤도현 씨도 한번 가셔야죠. 시킨 소녀시대 태연,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스키니진의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선 써니, 코스로 나선 유현진 선수와 눈빛을 교환하는데요. 과연 소녀시대 써니 시구는 과연 와우! 자, 패대기가 아니길. 자, 멋지게 하이킥. 오! 유현진 선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멋진 와인드업에 이어 힘차게 공을 던진 써니. 소녀시대의 패대기 시구 구력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잘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써니 시구 공략은? 단언컨대 가장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써니의 소감 들어보시죠. 바로 앞에서 류현진 선수 오빠가 딱 이렇게 잡아주시려고 딱 버티고 계신 모습 되게 든든했어요.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그냥 류현진 오빠한테 공을 전달하려고 던지긴 했는데 아쉬웠어요, 살짝. 아, 너무 잘했어요. 써니야, 고마워. 유현진 선수와 함께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가 된 소녀시대. 앞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릴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수영 MC 그리고 도현 오빠 안녕하세요. LA에 저희가 또 노래도 하고 또 시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두 분도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 계속 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지금은 소녀시대!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세 분. 아, 세 분 아름다운데요, 진짜. 그리고 류현진, 추신수 선수 정말 다시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도 시국의 패대기 하면 소녀시대였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명 벗었나요? 네, 가기 전에도 전 네. 써니 씨한테 저희가 부담을 좀 줬어요. 너까지 패대기 치면 안 된다. 네. 부담이 컸을 텐데 잘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더위 잡는 극장가 뉴스 있죠? 지영씨? 직접 오셨잖아요. 그렇죠, 갔죠. 한밤에 네. 반가워서 입을 쩍 벌렸는데 네. 기사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빵꾸 놓으시더라고요. 자, 압도적인 예매율 1위. 세국 열차가 올여름 극장가를 접수하러 옵니다. 김수현, 이병헌, 수지, 한예슬 등 탑스타들이 총출동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생한 취재기, 채널 돌리기, 있기, 없기. 지난 월요일 쉽게 볼 수 없는 탑스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국민 첫사랑 수지 씨를 비롯해 요즘 최고의 대사는 김수현 씨. 아우, 흥분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참석한 한예슬 씨. 정말 내노라는 스타들이 총출동해 영화제를 방북했는데 이때 보이는 익숙한 얼굴! 마지막으로 등장한 워크스타 이병헌 씨까지 2대 스타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화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준호 사단의 대표 배우 송강호. 아, 멋있어요. 7년 전 괴물의 소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폭풍 성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고아성. 작품마다 놀라운 변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연기파 배우 틸다 스윈턴. 저분이었어요? 여러 네.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로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배우 크리스 에반스까지. 맞아요. 설국열차의 주역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영화길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기차 안에 바글거리는 네. 사람들에 관한 얘기고요.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뒤 영화로 탄생하기까지는 8년. 체코 올 로케. 최고의 스태프들이 참여한 설국열차는 한국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통역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혀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만드는 메커니즘은 전 세계가 다 똑같아서 네. 누구나 다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배우는 다 단둘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은 어떤가요? 식생활, 음식의 종류들. 스텝 배우의 90%가 이제 뭐 미국, 영국, 체코 분들이라서 네. 체코 음식이 되게 이렇게 기름져요. 귀국할 때 한번 네.
109kg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빼신 건가요, 지금?